오늘 주간조선 2024년도 6월 14일자 기사입니다. 박재환, 문정부의 손실 확장 정책으로 미래 세대 부담 커져라는 기사입니다. 박재환은 한반도 선진화 재단 이사장.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난관을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으로 헤쳐나가고 있다. 이것은 경제정책 기본이지만 감당해야 하는 국민의 삶은 날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지난 정부는 저금리와 재정평창으로 손실 확장 정책을 사용해 물가를 상승시키고 구조 개혁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손실 방법을 하고 구조 개혁을 미뤘다는 거죠. 하지만 빚이 천조 원을 물려받은 윤석열 정부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긴축 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빚을 받았다고 그전에도 내가 그걸 언급했죠. 나가면서도 한창 국민들한테 다 뭐 몇십만 원씩 받았잖아요. 우리. 그거 이제 다 빚으로 윤석열 그 정부가 들어와서 1년이면 6조 원이 넘는 이자를 물어내야 되고, 이런데 이제 또 이재명은 또 인기몰이로 국민들을 뭐 25만 원씩 주려는데, 그게 다 빚으로 이제 국가 다음에 우리 후세들한테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게 빚쟁이로. 이건 갈수록,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갈수록 살기 어렵다는 불만이 여기저기 터져나올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집값을 올려놓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한다고 했지만 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해가지고 정권을 뺏겼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다 결혼, 그거, 저기, 다 해피해버리고 집을 못 가지는데 어떻게 애를 낳고 결혼을 합니까? 집값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세금 엄청나게 걷어들이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일가구 1주택 또 보호를 받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이 아주 기본이 집값이었어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제치면서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6위를 차지했다.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까? 국민소득, 교수수준, 기대수명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진국이 된 지 한국 오래예요. 이미 20년 전에 국제통화기금, IMF 경제협력기구,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우리를 선진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물가를 반영한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10년 전에 일본을 추월했다. 환율 덕을 본 건 사실이지만 우리 국민들이 일본보다 더 큰 차를 타고 다닌다. 다만 문화 환경도 소프트 파워와 시민의식, 투명성 등은 사회 자본으로 볼 때 아직 갈 길이 멀다. 나는 참된 의미의 선진국을 문명국이라 부르는데 문명국이 되면 아직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질스러운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국내 총생산 GDP가 11위에서 14위로 떨어졌다. 그 원인은 원화가 약세였고 우리가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을 때 브라질, 멕시코 등 신흥국가들이 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10에서 15위는 환율에 따라 조금씩 순위가 변하는 것이지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선진국이 되면 성장률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일본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세계 2위까지 갔다가 낮아지고 있다. 중국, 인도 등 인구 대국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이다. 선진국으로 지만 나라는 인구도 계속 늘기가 쉽지 않아서 고성장을 이어갈 수 없다. 나라는 호황인데 개인은 가난해진다는 불만이 나온다. 선진국의 조건이 단지 경제적은 아닐 것이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선진 문명이 되어야 한다. 소득이 높으면 더 좋을 것이다. 너무 편을 갈라서 싸우는 모습이 걱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이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 특히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 물가 상승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다. 구매력이 감소하고 자원 배분을 왜곡시킨다. 저소득층과 임금 근로자에게 큰 타격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채무가 400조 원으로 늘어 1000조 원을 넘었다. 긴축 재정은 불가피하나 지난 정부는 저금리와 재정 팽창으로 손쉬운 확장 정책을 사용해 물가 상승시키고 구조 개혁을 지연시켰다. 문 정부 때 이랬단 거예요. 국가의 규율이 약해지고 재정 여력이 고갈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래 세대 부담이 커졌다. 연금 개혁 방향은 지금 다른 정부들이 구조개혁을 하자고 넘겨버린 것을 윤 대통령이 많이 뭐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그런 걸 다 껴안고 지금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결과적으로 전기 등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켰다는 비판이 있다. 정권이 바뀌면 탈원전 정책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데 향후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할 에너지 정책 방향은? 지원이 자원이 없는데도 에너지 가소비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대출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한다. 이를 위해서 대책은 없을까? 연착륙을 해야 된다. 폭탄 돌리기를 하면 안 된다. 앞으로 2년간 선거도 없는데 어려워도 전공법을 나가야 한다. 참, 의대 증원은 지방의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타당했다고 생각하나 오히려 교육 역량이 있고 의료 수요가 많은 서울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료 수급 및 고등교육의 서울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필수 의료 거점 역할 강화를 통해 수도권의 의료 격차를 해소시키려는 취지도 이해한다. 이번에 증원은 허용한 증원이 50명 이하의 14개 미니의대가 모두 지방 소재다. 잘했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개인적으로 문정부와 윤정부를 비교할 때 문정부가 정책을 잘 수행했다고 보며 문정부가 실패한 부동산이나 주민 조세 부담 이건 정말 실패했어요. 이건 한일 문제나 또 우리 방위 산업 이런 것들은 엄청 윤 정부에 들어와서 수출이 잘 되고 세계 5위잖아요. 우리 방위 수출이. 차후 미래 세대 지하 광물에 대한 준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는데 윤 정부가 잘하고 있어요. 매우 문 정부를 능가한 훌륭한 정책이 성공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일 문제도 다시 개선함으로 인해서 그 문정부 때 우리 한일 문제가 어려워서 물론 그 문정부 때 당연한 주장이었죠. 그러나 이제 과감하게 윤 정부가 먼저 이걸 저기 용납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회복되면서 한일 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풀어지고 있는 상태죠. 부동산 경기를 찾는 게 참 잘한 것이고 또 조세 문제에서 좀 형평성에 맞게 다시 회복 조절했다는 거. 또 이렇게 그 항공 우주 이런 데도 많이 그리고 출산율도 그냥 돈만 많이 쳐드리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세분화돼서 그걸 하려고 그러고 K문화에서도 많이 지금 우리나라 다시 회복되는 걸 보여요. 코로나라는 세계적 재앙을 한국은 역으로 이용하여 문정부 때 다른 나라들이 신음할 때 발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늘의 도우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게 아니에요. 하늘이 도우신 겁니다. 문 정부는 저금리와 재정 팽창으로 손쉬운 확장 정책을 사용해 상승시키고 구조개혁을 지연시켰다는 거예요. 구조개혁을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프지만. 근데 그런 거 다 피했어요. 윤 정부는 그동안 정부가 밀쳐놓고 생색이 안 나는 구조개혁 등을 통해서 손에 오물을 묻히며 어려운 구조개혁은 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고 있지만 어느 전문가는 이건 꼭 해야 될 일이죠. 뭐 참 매번 정부 때마다 그랬잖아요. 그 뭐 연금 문제라든지 의료보험 뭐 여러 가지 인구 출산 이런 것들은 다 참 윤 정부가 굉장히 노력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간조선 2024년도 6월 14일자 기사 박재원 문 정부의 손쉬운 확장 정책으로 미래 세대 부담 커져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